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힘들지만 특히 여성 취업 시장은 깜깜해졌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위기에 서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정책들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 지원 정책 정리해봤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된 김미연 씨. 항공사에서 행정 업무를 했는데 권고사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 초부터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중소기업 입사 경쟁률조차 말 그대로 바늘구멍 뚫힙니다. 좀 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다 참고 제가 견디긴 했었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는 저도 견디기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막상 제가 퇴사해서 제가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 좀 별로 이렇게 그렇게 뭐 높은 연봉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경쟁 제출을 하고 한뭐 200대 1막 이러는데 한명 뽑는데도 뭐 200대 1, 300대 1 이러고. 지난 3월 이후 고용 지표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휴직자가 더 많은 상황. 2019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였던 고용 그래프도 코로나19 발생 후 감소한 모습입니다. 경기 지역 내 여성 취업자 수 또한 전년 대비 떨어졌는데 작년 8월 이후 더큰 감소폭을 보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 현상이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고 여성에게 더욱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에 역량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고용시장에서 감소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직업교육 훈련, 또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이 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업지원금과 조기에 취창업에 성공하면 성공금도 줍니다.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재취업 지원 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경비와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학원 교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이 지역 화폐로 지원됩니다. 취업 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과 취업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조기 취창업 성공금도 신설했는데 지원금 지급 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발 구직난에 힘든 여성들을 위해 새일 여성 인턴도 확대하는 한편 고용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존 사업을 좀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중에 세일센터 저희 상담사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업체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업체도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오히려 더또 일을 좀더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참여 기업들의 요건도 완화해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기존 역량을 되살려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직업 훈련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동아리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취창업을 원하는 자발적 모임이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 훈련 방식이 아닌 취창업에 필요한 경력 개발과 숙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지만 경기도의 다양한 여성 취창업 지원 정책들을 활용해 희망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